물어봐봐, 얼른. 얼른! 어디 갔다 왔어? 그냥 잠깐 좀 나갔다 왔어. 왜? 아니. 나가 밥 먹어.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어야겠어.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러니? 네가 아니면 됐지. 뭘 그렇게 신경 써. 난 그냥 신영이가 최혁지 씨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. 나가. 너 자꾸 이러면 나 불안해. 뭐가? 아니면 그만이지.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래. 네가 그런 말 한 적 없으면 된 거잖아. 너는 안 믿잖아. 그래서 그저께 밤에도 집에 안 들어온 거고. 내가 어제 아니라고 했는데도 지금껏 계속 너 내 얼굴도 똑바로 안 쳐다보잖아. 그건 나가. 혼자 있고 싶어. 계란이 제일 맛있어. 봐봐, 봐봐. 자. 쩝쩝쩝쩝. 아빠는 이 물고기가 제일로 맛있어. 뭐 아빠 목소리가 그래요? 사모님. 아까부터 보니까 아빠가 여왕 아닌데요? 아빠는 내가 맡을게. 자, 아빠는 무도 맛있고 아빠는 당근도 맛있고 아빠는 으차 엄냠냠냠냠 케이크도 맛있어.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튼튼해. 정말 다르네요. 저 우리 엄마랑 아빠랑 우리랑 누리랑 편 먹고 한판 할래요? 네? 사고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 중이에요. 기사요? 증인이 없어서 법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언론으로라도 해봐야죠. 본인 입으로 저한테 의료사고임을 고백했는데 이렇게 덮어버릴 순 없어요. 만약 그걸 들은 증인이 있다면요? 네? 그때 그 말을 같이 들은 증인이 나타난다면 법으로 다시 해볼 거예요? 당연하죠. 쉽진 않을 거예요. 의료진 쪽의 증인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. 그래도 해볼 거예요. 당신 이리 와 좀 앉아봐. 왜요? 당신 혁지랑 무슨 일 있어? 에? 왜 갑자기 나가 살겠대? 아,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? 걔가 요새 당신 똑바로 안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뭔가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던데. 없어요?